안녕하십니까. 음악교향대학의 서동민입니다. 제가 기념하고 싶은 것은 100회라는 이 막연한 숫자는 아닙니다. 좀 뜬금없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각자 지금 주머니 속에 구식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다이얼을 돌리다가 어느 순간 같은 채널에서 우리는 우연히 만나버린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방송국에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턴테이블 위에 바늘을 올려버립니다. 그 음악은 수백, 수천 킬로미터 날아갔습니다. 우연과 우연이 여러 번 겹치고 겹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같은 음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문학은, 책 읽기는, 고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평생 한 번은 이렇게 마주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채널에서 우연히 만나버린 따분한 종족입니다. 인문학의 가치를 믿는 따분한 인간들의 오늘 회합을 축하드립니다.